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고의적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와 함께 삼정과 안진회계법인에 대해서도 과징금 및 삼성바이오 감사 업무 제한 등을 결정한 가운데 삼성바이오는 조치 통보서가 송달되는 대로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롯데와 신세계 그리고 사모펀드인 글렌우드가 한국 미니스톱 인수전에 나섰습니다. 특히 유통업계 맞수인 롯데와 신세계가 인수전에 뛰어들면서 업계의 판도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매각 주관사인 노무라증권은 입찰 금액과 조건 등을 검토한 뒤 이달 말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다음 달 5G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KT가 5G 생태계 구축을 위한 중소협력사와의 공동연구개발에 100억 원을 출연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5G와 인공지능 등 혁신 분야 플랫폼을 개방하고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사업도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전문 정석투자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화요일장이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애플과 페이스북 등 이 기술주의 부진 우려 속에서 모두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특히나 나스닥 지수는 3% 넘는 하락세로 마무리가 되는데요. 자, 이 여파를 받은 우리 시장도 좀 녹록치가 않았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외국인의 매도세 속에서 2% 혹은 3%의 하락으로 마감이 될 상황이고요. 자, 거기에 현대차를 비롯한 기아차와 현대모비스도 부진을 이어가면서 지수 하락을 견인한 상황입니다. 자, 전일 제약바이오 업종의 강한 탄력으로 700선에 안착을 했었던 코스닥 지수는 하루 만에 모두 반납을 하는 결과를 보여주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가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자, 간신히 기대감으로 올라간 시장의 상승은 이렇게 좀 불안하기 마련인데요. 자, 오늘도 정석투자 함께 하시면서 오늘 시장에 대한 정리와 그리고 내일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시세 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0.86% 하락한 2082.58의 장을 마칩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 반면 외국인 홀로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합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SK하이닉스, 셀트리온과 LG화학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줄줄이 하락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는 2% 가까이 내려오면서 42,800원, SK하이닉스는 3% 넘는 하락으로 67,5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코스닥 지수 살펴보시죠. 전일 대비 1.61% 하락하면서 690.81의 장을 마칩니다. 코스닥 수급사항 확인하시죠. 개인 홀로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고 기관과 외국인은 모두 동반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합니다. 전일 제약업종의 상승과는 또 반대로 오늘장은 줄줄이 하락합니다. 셀트론 헬스케어를 비롯한 신라젠, 거기에 CJ&M과 포스코 캠텍까지 모두 하락하면서 셀트론 헬스케어는 77,400원에 CJ&M은 212,5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화요일장 정석투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 저녁은요, 학과장 정윤규 PD님과 함께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과장님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학과장님 벌써 평택초놈 정석투자가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뵌 지 400회, 오늘이 딱 400회라고 하는데 400회 맞는 인사 말씀 들어볼까요? 아, 벌써 400회나 됐어요. 저는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 참 시간이 빠른 것 같습니다. 제가 열심히 노력을 했고요. 또 김은혜 씨가 많이 도와줘서 이 방송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최대한 오랜 시간 동안 시청자 여러분께 제가 약속했던 대로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에게 최후의 보루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00회 동안 정말 대표님 너무 수고 많으셨던 것 같고, 400회 동안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도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저희 정석투자를 통해서 시장에 대해서 날카로운 분석과 대응 전략 꼭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1교시 바로 들어가 볼까요? 자, 오늘의 1교시는요, 시황 분석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에 대해서, 시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점검을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그 시장 안에서 주요로 살펴보셔야 할 종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분석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외국인의 수급 이탈이 이어졌고, 간밤 뉴욕 증시가 좀 타격이 컸었던 상황입니다. 나스닥 안에 포진되어 있는 기술주의 부진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학 과장님, 오늘 우리 시장도 모두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네, 오늘은 평소보다 좀더 재미있고 고차원적인 어떤 교육과 정보를 좀 동시에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김은혜 씨가 뉴스 브리핑에서 증선이가 삼성바이오로직스 검찰에 고발했다 그랬잖아요. 자, 제가 어제 뭐라 그랬습니까? 단정적으로 상폐는 안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상폐 가능성도 있다. 증선이가 검찰에 고발했다는 것은 뭘 의미하죠? 범죄 혐의가 있으니 처벌해 주세요 하고 공권력에다가 요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에 고발할 거 아닙니까? 이게 증선이가 고발했다고 하는 것은 이건 굉장한 어떤 사건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2월 중순 이전에 상폐 여부가 결정이 될 겁니다. 뭐 무조건 상장 폐지된다고 볼 수도 없고 안 된다고 볼 수도 없고 일단은 긴장을 늦추지 말아달라 이렇게 설명드리겠고요. 오늘은 제가 이제 오늘장 분석도 해드리고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인 시장 메커니즘 제가 이제 시장의 원리를 좀 강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것 같아서 제가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오늘부터 점검해 보죠. 코스피는 해외 증시 하락과 외국인 매도로 하락 전환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기관 동시 매도했고요. 기술주 약세로 하락 전환했습니다. 오늘 양시장이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코스피는 전기전자하고 운송장비가 하락률 1, 2위를 다퉜어요. 업종 하락률. 지수가 갈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반도체가 하락률 1위예요. 그러니까 이 미국의 기술주가 빠지면서 덩달아 이제 어떻게 보면 좀 타격을 입게 된 건데 사실 현 시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거 그리고 이제 올해 전체적인 어떤 트렌드 주시장 원리 이거를 제가 차트를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저는 11월 8일 이날하고 좀더 크게 보여드릴까요? 11월 19일 그러니까 이제 어제였죠? 이날하고 두 번에 걸쳐서 2100선이 넘어왔습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에서는 2120까지 갔고요. 바로 어제였죠? 11까지 갔어요. 근데 두번다 저는 이거를 비정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견해론 그래요. 여기서 만약에 어떤 비정상적 흐름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다시 한번 2100선 넘어가서 뭐 2110이라든가 2120 가기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이라면 하락한다고 본다는 얘기죠. 비정상, 그러니까 어떤 인위적인 왜곡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어떤 변수가 발생하면은 그렇다는 거고요. 어제 미국 지수가 상당히 많이 빠졌잖아요. 그런데 하락 이유가 주로 뉴스 브리핑에서 나온 게 뭐죠? 기술주 실적 부진하다. 내년 하반기 미국 경제 침체 가능성이 있다. 그다음에 제약 바이오 규제가 강화될 것이다. 이런 것 때문에 나왔어요. 자, 거기서 빠진 게 있죠. 미중 무역 전쟁이에요. 지금 사실 미중 무역 전쟁은 최악은 또 아니거든요. 서로 대화를 하니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2, 3주 전에. 그랬잖아요. 더 이상 미중 무역 전쟁은 등락을 분석하는 요소에서 빼도 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게 바로 포인트예요. 자, 오늘 제가 아주 고차원적인 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 보시겠습니다. 올해 저는 개인 투자자들, 주식 전문가들, 증권맨들 정말 고생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드릴게요.
저는 이제 이쪽 생활만 20년 정도 했고요. 주식 경력도 한 30년 돼요. 보기에는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이지 않죠. 뭐 그렇게 많은 나이는 아닌데 워낙 빨리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경험이 많기 때문에 흐름을 아는데 올해처럼 이렇게 처절하게 개인 전문가 증권맨들이 고생은 해도 아마 드물 겁니다. 사실 2600에서 2000까지 600포인트가 빠졌지만 실질적으로는 한 800에서 900포인트 빠지는 효과랑 똑같아요. 왜 그러냐? 사람들이 위험관리를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올해 1월 하순에 고점 찍고 한번 급락이 나왔었죠. 그리고 반등 한번 나왔다가 6월에 또 빠지고 다시 또 9월 말에 이렇게 올라왔다 최근에 10월 하순에 2000까지 깼어요. 그런데 여기서 절대 다수의 개인들, 주식 전문가들, 증권맨들조차도 사실 여기서 이걸 눌림목이라고 착각하고 대세상승 이어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여기를 바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미국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차트 보시겠습니다. 이게 다우존스예요. 다우존스는 지난 3월 하순부터 10월 초까지 계속 갔어요. 3월 하순부터 10월 초까지. 나스닥 보겠습니다. 4월 초순이죠. 4월 초순부터 8월 말까지 갔어요. 바로 이것 때문에 혼란을 겪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우리나라 차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걸 통째로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지난 3월이죠. 3월 말부터니까 여기서부터 10월 초까지. 10월 초가 여기입니다. 이 구간에서 절대 다수의 개인들, 주식 전문가들, 증권맨들은 미국이 가니까 우리도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위험 관리가 안 됐을 겁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그 무료 방송을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하고 그러면 타 경제 TV 시청자들이 와서 막 그 전문가들 욕을 많이 하는데 욕할 건 없어요. 사실은 그 사람들이 정상이에요. 제가 비정상이라고 말하긴 그렇고 제가 특이한 거죠. 왜냐하면 수십 년 동안 미국과 한국이 연동이 됐기 때문에 대다수의 증권맨들이나 주식전문가들은 그렇게 보는 게 어떻게 보면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욕할 필요가 없다는 걸 말씀드리겠고요. 다만 그들과 저의 차이는 그거죠. 그들은 너무나도 관성적으로 시장을 봤고요. 전 항상 새롭게 연구 분석했다는 거 그 차이밖에 없어요. 관성적이란 게 무슨 뜻이죠? 평소 하던 대로 무비판적으로 습관에 대해서 그대로 사고하고 행동했다는 게 이게 바로 관성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미국이 뭐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가겠지. 다들 이렇게 생각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올해 증권맨들이라든가 주식 전문가들이 틀린 사람들이 너무 뭐라고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벌어진 일이니까 예측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마음이 답답해도 원망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올해 개인 투자자들이 왜 피해를 많이 봤냐면 바로 그런 어떤 조언과 전망도 있었지만 본인들이 봐도 미국이 좋았거든요. 그런데 평택촌놈은 여기서 과감하게 대세하락 선언했습니다. 대세하락을 선언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차트상으로도 전혀 이상이 없고 수급도 그때 나쁘지 않았어요. 왜 그랬냐? 미래를 예측한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제가 이제 이 방송 통해서 했던 얘기 있죠. 트럼프 이전의 주식시장과 트럼프 이후의 주식시장은 패러다임이 다르다. 그래서 2월부터는 제가 뭐라 그랬죠? 여러분 미국 시장 참고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해버렸어요. 제가. 2월부터 계속 얘기했어요. 어떻습니까? 결과적으로 참고하지 않은 게 살아남은 거잖아요. 그게 바로 분석이에요. 저는 항상 얘기하잖아요. 한 15가지 요소가 있으면 그중에서 2개, 3개, 4개 이렇게 그때그때 필요한 거 뽑아내요. 최근에 버린 카드가 뭐죠? 미중 무역전쟁. 버렸잖아요. 2달 전에 버린 게 뭐죠? 미국 금리 인상. 더 이상 신경을 안 써요. 그러다 어느 날 또 갑자기 또 땡겨와요. 그게 바로 평택천년의 분석 방식이에요. 제가 올해 2월 2일부터 계속 얘기했잖아요. 미국 볼 필요 없다고. 무슨 얘기냐?
미국의 추세는 제가 분석 요새에서 빼버린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을 살려준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걸 보지 않고 어떻게 봤냐면은 삼성전자하고 북한 문제 두 가지를 분석한 거예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끝났다. 싸이 난 거예요. 그래서 2월 초에 제가 과감하게 대세 하락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증명이 됐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많은 증권맨들이나 주식 전문가들이 미국이 가니까 우리나라도 연동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제가 얘기할게요. 이해해 주세요. 왜냐하면 모르는 게 정상입니다. 저처럼 완전히 주식에 몰입해갖고 정말 잠자는 시간 빼고 연구만 한 사람도 알까 말까인데 모르는 게 정상이니까 여러분들이 그건 이해해 주시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포인트를 말씀드릴게요.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제가 이미 2, 3주 전부터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현재의 지수도 언젠가는 아마득하게 느낄 때가 올 것이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두 가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평택촌놈 방주에 승선하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 제 방송을 보고 참고를 잘하셔서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해달라는 게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뭐냐. 현물만 하면 손해를 안 보거나 약간 수익은 날 수가 있어요. 제가 적중을 했을 때. 근데 큰 수익은 절대 안 납니다. 하지만 파생을 하면 큰 수익 날 수가 있어요. 제가 지난 3, 4월에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두고 보세요. 1년에서 1년 반 뒤가 지나면요. 한쪽은 10분의 1 토막 나 있고요. 한쪽은 10배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번에 마지막 기회입니다. 여기서 2,000원 다시 깨질 수밖에 없어요. 시간 문제입니다. 11월에 깨질지 12월에 깨질지 그건 저도 몰라요. 하지만 그건 시간 문제예요. 2000이 깨지기 전에 여러분들이 그동안 잘못된 매매 싹 정리하시고 새롭게 출발하시길 제가 진심으로 부탁드리니까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먼저 오늘의 시황 분석을 좀 도와드렸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간밤 뉴욕 증시, 해외 증시에 대한 하락과 외국인의 매도로 하락으로 전환이 된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수급 이탈이 이어진 상황 속에서 기술주 약세로 좀 하락 전환한 가운데 제약 바이오 업종과 반도체에 대한 부분이 주요로 하락 견인했다라는 점 다시 한번 정리를 도와드렸고요. 거기에 또 대외적인 변수였죠.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해서는 뭐 이번 초 지난주부터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대감으로만 좀 끌고 가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워낙 앞으로도 좀 장기적인 관점을 말씀을 해주신 만큼 그 변수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 안에서 또 주요로 관심 있게 보셨던 종목에 대한 부분도 분석을 도와드릴게요. 자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일까요? 학 과장님 어떤 종목이 관심 있게 보셨을까요? 네 LG유플러스하고 만도를 꼽아봤습니다. 네, 앞서서 뭐 헤드라인 뉴스를 통해서도 5G에 대한 부분과 최근에 통신업종에 대한 흐름이 좀 좋고요. 그리고 오늘 운송장비 업종, 이 자동차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 좀 하락이 이어졌는데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 과장님, 구체적인 분석 해주실까요? 네,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수도 없이 얘기했던 거 있었죠. 지수가 상승 추세일 때는 성장주에 배팅한다. 대표적인 성장주가 보다 제약바이오예요. 제약 바이오는 정말 대표적인 성장주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게 잘 됐을 때는 그 크기가 무한대잖아요. 엄청나거든요. 반대로 지수가 하락 추세일 때는 절대 가치주에 투자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자, 절대 가치주의 토탈이 뭐죠? 바로 통신과 전기가스 업종입니다. 자, 둘 다 공통점이 있죠? 공공재 개념이에요. 자, 공공재 개념을 주시면 제가 어떻다 그랬죠? 대박도 없고 쪽박도 없어요. 반드시 인간 삶에서 필요한 것들이에요. 자, 전기가스 업종. 전기가스 없으면 살 수 있어요? 못 살잖아요. 통신업. 통신 안 하면 요즘 못 살아요. 일도 못 합니다. 그래서 이 공공재 개념의 주식이 뭐냐면 특성이 그래요. 대박도 없고 쪽박도 없다. 이게 무슨 얘기냐? 적자가 누적돼서 망할 정도가 되면 국가에서 어떻게든 살려줘요. 근데 만약에 이제 실적이 좋잖아요. 그러면 아니 국가 발전과 연동해서 지금 먹고 사는 업종 아니야? 너무 벌었어. 이제 그만 벌어. 하고 또 제재를 해요. 그래서 죽이지도 않고 살리지도 않아요. 그게 바로 공공재인데 바로 이럴 때는 제가
하라 그랬잖아요. 자, LG 유스플러스 보시겠습니다. 먼저 전략을 짜야 된다 그러면 보유자는 홀딩을 좀 더 했다가 매도하시고 미보유자는 관망. 왜? 지금 못 따라잡는다. 이건데요. 자, 보세요. LG 유스플러스는 지난 1월 하순에 고점을 찍었어요. 처음에. 2018년이죠. 그리고 4월과 올해 저점 찍고 여기까지 올라갔어요. 최근에 이제 10월에 지수 급락하면서 같이 내려오긴 했지만 자 이걸 보면 어떻습니까? 지수하고는 완전히 반대로 움직였다는 거죠. 1월 고점까지는 똑같은데 지수가 계속 떨어질 때 이거는 4, 5월에 저점 찍어주고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바로 이겁니다. 절대 가치주는 하락치에서 배팅하는 게 이게 원래 정석이에요. 저한테 주식을 10년 전, 15년 전에 배우셨던 분들은 말을 안 해도 이거 들어가신 분들이 많아요. 왜? 이게 바로 시장의 원리라는 겁니다. 제가 이 시간 통해서 왜 자꾸 이런 강의를 해드리냐면 주식자 10년, 20년 했다고 해봐야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는 게. 좀 미안한 적이 있지만 우리나라의 주식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조차도 사실 제가 볼 때는 90%가 초보자예요. 초보자. 원리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런 강의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자들도 알고 있고 또 현재 전문가 활동하시는 분들도 알고 있으란 얘기예요. 전 어차피 이거 오래 안 합니다. 안 하기 때문에 저는 할 때까지만 할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알려드리니까 이런 거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어쨌든 LG우 플러스는 그렇게 하자. 두 번째 만도입니다. 만도는 보유자는 반드시 매도하시고요. 미보유자는 단기 매매하자. 설명드리는데 차트 보시겠습니다. 자, 만도는요, 최근에 이제 저점 찍고 올라왔다가 또 밀렸죠. 근데 이 종목이 독특한 게 있어요. 지수보다 그래도 저점을 빨리 찍었다는 겁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지수는 언제 저점을 찍었냐? 10월 하순이었죠. 기억하시죠, 여러분? 10월 하순에 저점 찍었어요. 근데 이 종목은 그 전에 찍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이랬거나 저랬거나 지수보다는 강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도는 아직까지는 한 번 정도 반등 기회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현재 보유자들은 반등 기다렸다가 매도하시고 없는 사람들은 그냥 단기 매매 짧게 너무 중기로 볼 종목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평택촌놈 기술특허 적정 주가는 특허청에서 승인해준 기술특허 적정 주가예요. 제 멋대로 이거 내 적정 주가예요 이게 아니라 국가기관에서 승인해 준 겁니다. 뭐 다른 데 있는지 없는지 아직까지는 모르겠지만 본까지는 제가 확인한 게 우리나라 모든 증권사, 모든 경제TV에는 없어요. 오직 서울경제TV에서만 국가기관에서 승인해 준 적정 주가를 무료로 공개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서울경제TV 샘플러스 방문하셔서 많이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도 관심 종목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먼저 첫 번째 LG유 플러스에 대한 부분은요, 통신업종에 대해서 설명을 도와주실 때 같이 또 참고 자료가 있을 것 같은데 다시 보기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LG유 플러스는 보유자는 홀딩 후 매도고요. 그리고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관망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만도에 대한 부분인데요. 만도는 보유자도 역시 반등 시 매도이고요. 자, 미보유자는 현재 부근에서 단기 매매 접근 가능하니까요. 그 부분까지 참고하셔서 현명하게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1교시 시황 분석론을 통해서 시황과 그리고 두 가지 관심 종목이죠. LG유 플러스와 만도까지 자세하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네, 바로 2교시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의 2교시는요, 종목의 역사 시간입니다. 어제장에 대해서는 2교시를 통해서 교육을 좀 받으셨다면 이번 시간을 통해서는 종목의 역사를 좀 되돌아보면서 그 안에서 매매 팁을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을 통해서 다양한 매매와 그리고 매매에 대한 전략을 세워볼지 자, 학과장님 오늘은 어떤 종목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네, 종목 히스토리 역시 교육적인 측면이 있으니까 제가 이제 계속해서 전달해 드리는데 어제도 얘기했었죠. 10시 방송이 개편된 게 7월 하순부터입니다. 그래서 7월 하순부터 매주 월화 내용을 여러분들이 쫙 모아서 보시면 좋은 교육 자료가 되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 제가 제목을 정했습니다. 상장 이후 항상 매도 사인만 전달했던 한국 항공우주입니다. 저는 한 번도 이 종목을 추천한 적이 없어요. 아주 치열하게 매도 사인만 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 항공우주 주주들에게는 정말 죄송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투자자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자, 한국 항공우주에 대해서 제가 이제 지금부터 풀이를 하겠습니다. 설립은 1999년 10월이었습니다. 정확하게 10월 1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상장은 2011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뭐 한 12년 정도 후에 상장이 된 건데 이 종목은 평택초능 기술특허 적정주가에 의하면 11월 기준으로 14,000원입니다. 14,000원. 무슨 얘기냐? 아직도 엄청나게 고평가돼 있죠. 아직도. 자, 매도 사인 낸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 한 번도 저평가 구간이 없었어요. 제가 이 종목이 상장된 이후로 지금까지 저평가를 본 적이 없어요. 그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저는 이 적정 주가에 대해서 제가 특허를 받은 거는 2015년입니다. 2015년 7월인데 사실은 2011년부터 제가 수동으로 계산 다 했었어요. 수동으로 계산 다 하다가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짰어요. 짠 다음에 짜놓고 나니까 야 이거 특허 될 수도 있겠다 해서 특허청에 한번 넣어봤어요. 넣어봤더니 뜻밖에도 된 거예요. 아마 심사위원 중에서 주식을 아는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이걸 특허를 딴 거는 15년이지만 사실 2012년부터 이걸 계산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계산했는데 놀랍게도 한 번도 저평가가 없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공기업 프리미엄을 감안해도 거품이 여전합니다. 이게 수출입은행이 최대 주주거든요. 다시 말하면 공기업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업종 자체가 이건 공기업이 될 수밖에 없죠. 이걸 사기업이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가 나죠. 예, 네, 절대 안 되죠. 왜냐하면 만드는 제품 자체가 이게 일종의 방위산업이잖아요. 세 번째, 제2의 한전 기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봤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차트를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 이 구간에선 이제 경악을 했고요. 2015년입니다. 틈만 나면, 그리고 작년에 제가 이 방송 출연하면서 아마 다 기억할 겁니다. 올라만 오면 제가 매도하라 그랬어요. 진짜 심할 정도로. 가장 최근까지도 매도하라 그랬어요. 근데 저 원수진 건 없어요. 왜냐하면 하락할 게 뻔하니까 매수 사인을 내줘서 수익 내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매수하지 않게 해서 손실을 방지해주는 것도 굉장한 도움 아닙니까? 그것도 정보예요. 왜 그랬냐? 현재 구간에서, 자, 현재 구간에서 적정 주가 얼마라고요? 14,000원. 그러면 이때쯤, 처음에 상장됐을 때, 이때쯤은 얼마였을까요? 그러니까 2011년이죠. 얼마였을까요? 그 당시 5,000원도 안 됐어요. 5,000원도 안 됐어요. 지금 7년이 지났는데 14,000원이니까. 그 당시 제가 계산해보니까 5,000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때도 2만원대였어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야, 이거 너무 거품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2015년에 그때가 10,000원이 채 안 됐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적정 주가가 10,000원도 안 된 거예요. 근데 10만원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끝났구나. 끝났어. 야, 이 종목도 이거 어설프게 눌림목 들어와서 고생하는 개인들 생기겠네. 그래서 틈만 나면 제가 매도 사인 낸 거예요. 왜? 적정 주가보다 낮은 적이 한 번도 없었고요. 공기업 프리미엄은 2015년으로 끝난 거예요. 왜냐하면 공기업들은 일단은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한 번 정도 시세를 주거든요. 근데 끝난 거예요. 그리고 제2의 한전 기술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 거죠. 왜냐하면 한전 기술 같은 경우가 똑같은 패턴을 걸었거든요. 자, 이게 한때 10만 원이 넘었었습니다. 이 라인이.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죠? 대략 한 8만 원 정도 되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눌림목이나 이렇게 생각하죠. 왜? 20% 빠졌으니까. 그죠? 7만 원이면 바닥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게 얼마까지 빠졌다고요? 한때? 3만 원을 더 깼죠. 그래서 바로 이런 교육이 필요한 거고 적정 주가가 필요한 거예요. 자, 한전 기술 같이 동달아 보겠습니다. 한전 기술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거를 과거에 강력 매도 사인 냈었는데요. 지금은 적정 주가가 한 18,000원대로 그나마 좀 늘어났어요. 지금은. 근데 작년까지 14,000원대였습니다. 14,000원대. 근데 이게 얼마까지 갔었다고요? 지난 2010년 그 구간에서 14만원대까지 갔어요. 그때 얼마인지 아십니까? 적정 주가가? 6,7천원밖에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한 20배가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전 기술 보면서
또 역사적인 고점을 찍겠구나. 공기업 프리미엄 끝났다. 14만원 갔으니 이것도 잘 보세요. 자, 어떻게 생각할까요? 14만원 갔던 종목이 10만원 됐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닥 아니야? 자, 7만원에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오, 반토막 났네. 이래서 들어간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얼마까지 빠졌습니까? 무지막지하게 빠졌잖아요. 7만원에서 들어간 사람도 4분의 1 토막 이상 났거든요. 10만원에 들어간 사람은 7분의 1 토막 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활용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 평택촌농 기술특허 적정부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단기 매매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근데 중장기 매매 선호하는 분들 있잖아요. 습관적으로 혹은 워낙 취향이 그런 분들 또 직장인들 이분들한테 제가 왜 자꾸 이 평택촌농 기술특허 적정주가를 보라 그러냐면 이걸 알면 해도 단기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2010년도 그때 7천원 했어요. 7천원. 20배 간 종목 보고 여기서 2, 30으로 빠졌다고 중기로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죠. 모르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무료로 지금 보게 서비스 해드리는데 왜 안 보냐고요. 답답해 죽겠어요. 저는 노력해서 제 비용까지 들어가면서 어렵게 어렵게 특허 취득한 거를 지금 공짜로 주잖아요. 코스피 코스닥 2000 종목을 제가 그냥 계속 무상으로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중장기 투자하신 분들 꼭 보세요. 제가 정답은 아닐지라도 상당히 공신력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공신력. 국가에서 준 거니까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죠. 이 증권가에서는 각종 적정 주가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나는 그들에게 얘기하고 싶어요. 특허 따놓고 얘기하라고요. 특허청에서 특허 따놓으면 내가 인정해줄게. 제가 뭐 이게 뭐 해달라고 해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라고 인정을 받았으니까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참고하시고요. 자, 이 대목에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교훈이 뭐죠? 공기업은 전반적으로 고평가되어 있다. 고평가되어 있다. 그리고 프리미엄 시세가 나올 때는 한번 즐기는 것도 필요하다. 왜? 한번 외국 기관이 한번 올려주거든요. 그때는 여러분들이 편승하는 거 반대 안 합니다. 그런데 고점에서 내려갈 때 어설프게 잘못 들어가면 큰 고생한다. 이거를 제가 전달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항공우주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한국항공우주 주주분들께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는데 제가 원수진 건 없는데 제가 정말 심할 정도로 이걸 매도 사인했어요. 대신 저의 이 정보를 짧게는 1, 2년, 길게는 5년 정도 보신 분들은 항공우주로 물린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오히려 직선물 매도로 들어갔죠. 그리고 이 방송을 현재 그 같이 만들고 있는 우리 방송 스태프들 뭐 김은혜 씨부터 우리 PD님, 작가님 다 할 겁니다. 얼마나 제가 작년에 많이 얘기했습니까? 쥐선물 매도 사인 엄청나게 냈어요. 지금 정말로. 심할 정도로. 이게 다 수익으로 연결됐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 말씀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하락 추세에서는 현물만 하면 절대로 돈을 크게 벌 수가 없습니다. 안 까먹으면 다행이에요. 더 늦기 전에 준비하시기 바라겠고요. 어쨌든 오늘 교육 내용은 이 정도로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 이교시는 정말 알찬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항공우주는 저희 정석투자 함께 하셨던 분들이라면 작년부터 이 내용을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 주식선물 매도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공기업에 대한 부분 또 어떻게 여러분들이 투자에 있어서 좀 적용을 해야 되는지 정말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이 종목 하나로 설명이 됐었던 것 같은데요. 자, 오늘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한국항공우주를 통해서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참고하셔서 현명하게 투자 이어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선생님 질문 있어요 시간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오늘도 다양한 질문들 많이들 좀 접수를 해주셨는데요. 첫 번째 질문부터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질문은요. 끝자리 5596님의 질문입니다. 지금 문자 보내주신 질문은 서진 오토모티브고요. 매수가는 2,800원의 비중 20%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 운송장비 쪽이 좀 많이 빠졌는데요. 역시 서진 오토모비 모티브도 3% 넘게 빠지면서 2,245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3%의 하락인데요. 학과장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 억울한 종목이에요. 이게 적정 주가가 무려 18,000원짜리입니다.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죠. 근데 왜 떨어지느냐? 이게 바로 하락 추세의 결과예요. 지수가 하락 추세가 되면요. 전반적으로 종목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실 필요는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겠고요. 학점은 뒤에요. 왜냐? 과정, 결과 모두 실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5% 또는 마이너스 25% 매도 후에 다시 한번 단기 매매 보시기 바라겠고요. 차트 보시겠습니다. 이분이 여기서 매수하신 건 무조건 잘못된 거죠. 무조건 잘못된 거예요. 추격했으니까. 근데 결과도 나쁘잖아요. 결과라도 좋으면 그나마 제가 C를 드릴 수가 있는데 결과도 나쁘고 과정도 나쁘니까 학점을 줄 수가 없죠. 그래서 D학점 드렸고요. 어쨌든 추격 매수는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거는 버리자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서진 오토모티브였습니다. 일단 지약점으로 확인이 됐고요. 손절은 마이너스 15% 또는 마이너스 25% 먼저 오는 가격대 매도 후에 재매수 노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확인할게요. 끝자리 1441님의 질문이고요. 파라다이스를 질문 주셨는데 파라다이스를 매수가 2500원에 비중 25% 질문 주셨습니다. 오늘장에 파라다이스 종가 확인하죠. 자,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3.71%가 밀리면서 19,45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지금 손실을 좀 보고 계신데 학과장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역시 대학점입니다. 과정과 결과 모두 실패했습니다. 특히 이분이 그 시향에 대한 어떤 그 컨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전 또는 손절 10% 매도 후에 관망하시고요. 차트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매수하셨어요. 파라다이스는 분명히 좋은 종목이에요. 적정 주가 36,500원짜리입니다. 그런데 왜 이게 잘못됐느냐. 적정 주가가 아무리 저평가되어 있어도 지수 하락장에서는 일단은 대부분의 종목이 추세적으로 내려갑니다. 또 하나, 만약에 지금 강세장 같은 동그라미 구간에 매수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더 밀리면 2차 매수하면 되는데 지금은 시장이 하락 추세예요. 하락 추세인 시장에서 이렇게 누가 보더라도 튀어 올라오는 시점에서 매수하는 건 아니란 얘기죠. 그 전날 급등하니까 혹시나 해서 따라잡은 거잖아요. 이게 상승 추세에서는 이럴 수도 있어요. 이해가 돼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할 때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분은 그런 메커니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세에 따라서 종목을 접근하는 이런 마인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항상 얘기하잖아요. 감히 말씀드린다 그러면 평택촌놈한테 주식 투자를 배우는 게 정석을 배우고 여러분들이 생존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제가 전달해드린 이 모든 내용은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녀에게도 꼭 전달해주세요. 여러분들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갑자기 30대, 40대, 50대 느닷없이 갑자기 주식한다고 달려들 수가 있거든요. 그때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기초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전해드린 모든 내용들 10년이 지나도 50년이 지나도 달라질 게 없는 시장의 원리니까 꼭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은 파라다이스였습니다. 파라다이스 역시 D학점으로 확인이 됐고요. 일단 뭐 반등을 했을 때는 본전에 그리고 손절은 마이너스 10% 매도 후에 관망에 대한 의견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확인해 볼게요. 끝자리 4628님의 질문이고요. 보내주신 질문의 종목은 남선 알미늄을 매수가 1800원에 비중 60% 질문이셨습니다. 자, 오늘 장의 남선 알미늄은요, 4% 가까이 밀리면서 162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손실을 보고 계신데요. 학과장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보실까요? 네, F학점입니다. 결과를 떠나서 비합리적 매수입니다. 무모한 매수예요. 그래서 본전 또는 손절 마이너스 20% 매도 후에 감망하시고요. 저평가된 것도 아닙니다. 지금 저평가된 종목들도 흘러내리고 있는데 이걸 왜 저기서 잡아요? 차트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아니죠. 여기서 잡는 건 아니에요. 간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잡아서 이게 만약에 가잖아요. 그럼 다른 종목도 그렇게 한다니까요. 근데 길게 보면 어떻게 돼요? 실패합니다. 제가 야구에 비유하죠. 막 머리 높이로 날아오는 공, 누가 봐도 볼이잖아요. 근데 휘둘러요. 근데 안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계속 그렇게 해보세요. 타율 계속 까먹습니다. 어쩌다가 운이 좋아서 안타가 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타격하면 타율 까먹어요. 마찬가지로 이 종목에서 적중했다 그러면 아마 또 이렇게 했을 겁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남선 알미늄 같은 경우 좀 아쉬운 상황이네요. 애프터점이 확인이 됐고요. 본전 또는 손절 마이너스 20% 매도 후에 관망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확인하죠. 끝자리 4098님의 질문입니다. 한창을 매수가 1580원에 비중은 20% 질문을 주셨습니다. 한창 오늘장의 종가 확인하시죠. 자, 한창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1.29% 상승하면서 1970원에 마감이 된 상황이에요. 지금 수익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이 신데요. 학과장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이분은 비약점이고요. 비교적 합리적 매수 가격대에서 접근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쯤 되면 이제 뭐 수익 났으니까 즉시 매도에 확실한 조정 시 재매수하자 말씀드리겠고요. 왜 그럼 비약점이냐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했었죠. 자, 이 종목은 추세가 뭐죠? 하락입니다. 파란색 60일선이 빨간색 120일선 이탈했죠. 하락 추세인 종목은 어떻게 하라고요? 5일선 20일선 탈 때 매수하라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시점이 이 가격대입니다. 근데 이분이 매수하신 가격대가 이 라인이니까 그때보다 살짝 기다렸다가 눌림목에서 들어간 거죠. 기가 막히게 들어간 거예요. 그동안 방송 제대로 보시고 하셨는지 운 좋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 방송 보시면서 어떤 원칙 기준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이 종목은 잘하셨으니까 축하드린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네, 한창은 비약점으로 확인되는데요. 일단 합리적인 매수에 대한 타이밍을 좀 잘 짚으신 것 같습니다. 즉시 매도 후에 확실한 조정 시 다시 재매수까지 노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확인하죠. 끝자리 4080님의 질문이고요. 경동나비엔의 매수가 4만 원의 비중 30% 질문이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경동나비엔 종가 확인하시죠. 자, 오늘은 2.52% 상승하면서 42,700원에 마감이 됐는데요. 역시 수익권에 계신 시청자분이십니다. 학과장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B약점입니다. 만약에 매수가가 조금 더 낮았더라면 A약점도 가능했는데 어쨌든 약간 높긴 해요. 근데 예측 매수로 보나 확인 매수로 보나 모두 만족한다. 그래서 B약점이고요. 본전 또는 플러스 10% 수익 매도 후에 재매수를 바랍니다. 차트 보시겠습니다. 만약에 이분이 여기서 매수하셨다면 이건 예측 매수하신 겁니다. 흘러내릴 때 바닥이 어딘지 모르고 들어간 거니까 여기서 매수하셨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5일선, 20일선 탈 때 확인 매수하신 거예요. 어쨌든 예측 매수나 확인 매수나 둘 다 만족스러운 결과죠. 이 정도면은 뭐 충분히 할 만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똑같다고 하더라도 왼쪽 동그라미는 예측 매수한 거고요. 오른쪽 동그라미는 확인 매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과정을 항상 체크를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을 평가할 때도 그렇게 봅니다. 과정을 봐요. 결과보다도. 저 사람이 과정이 합리적인가? 선한가, 사악한가, 효율성 있나 없나 이런 걸 보면서 사람도 평가하거든요. 똑같아요. 투자도 그런 식으로 합니다. 어쨌든 이분은 둘 다 만족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경동나비에는 비약점으로 확인됐습니다. 예측이나 확인에 대한 매수 부분도 좀 잘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셨고 본전 또는 수익은 10% 매도 후에 재매수 노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빠르게 마지막 문자도 확인해볼게요. 끝자리 6653님의 질문이고요. 삼성 SDI를 매수가 21만 원의 비중은 20% 질문이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삼성 SDI 종가는요, 20만 9천 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꽤 많이 빠졌는데요. 지금 손실을 보고 계세요. 학과장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거의 본전 수준인데요. 삐약점이고요. 충분히 이해가 되는 예측 매수입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잘했고요. 이거 대신 단기로 손절 5%, 수익 10% 이 정도에서 정리해달라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손절 마이너스 5% 짧게 잡아드렸고 수익은 10%에 대한 부분 매도 후에 관망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선생님 질문 있어요 시간을 통해서 다양한 질문들에 대해서 상담을 도와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글로벌 시황센터 박나경입니다. 네, 시장에서의 가장 주목하는 이슈는 단연 무역전쟁과 그리고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볼 수 있을 텐데요. 네, 유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그리고 트위터 못지않게 연준 의장의 발언 역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연준 의장 중에서도요, 또 뉴욕의 연방은행 총재의 또 발언도 오늘 주목이 되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미국의 그 뉴욕 연방은행 총리가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네,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은행 총재가요, 미국의 기준금리가 여전히 매우 낮다라고 말하면서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갈 것을 시사하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더욱 정상적인 수준의 금리로 돌아가기 위한 통화정책의 점진적인 경로를 찾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시장에서는 연준의 금리 인상을 놓고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나온 발언이라는 점에서 더욱더 주목을 받고 있고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과 상당한 유착 관계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가운데 또 더욱더 발언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금융시장에서는요, 뉴욕 증시의 부진과 또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 확대 등으로 연준의 이런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신중론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데요. 이 윌리엄스 총재는 경제는 올랐다가도 떨어지기도 하는 것이라면서 미국 경제는 매우 훌륭하다라고 이 발언을 내놨습니다. 한편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또 우리 시장에서 관심을 기울이는 부분은 과연 금리 인상, 또 이런 부분이 우리 시장에 과연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이냐라는 부분일 텐데요. Expert optimistic on Korean economy amid global slowdown 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세계 지금 경제 침체 속에서도 불구하고 전문가의 이제 발언에 따르면 한국 경제는 낙관적이다라는 발언을 내놨다는 소식인데요. 네, 지금 지난해까지 멕시코 중앙은행 총재를 지냈던 카르스텐스 사무총장이 지난 12월부터 BIS 비스 사무총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틀 동안 한은과 또 BIS가 공동으로 연 컨퍼런스에 참석하기 위해서 한국을 찾으면서 이 같은 발언을 내놨는데요. 사실 BIS는 이 중앙은행들의 중앙은행으로 불리고 있죠. 주요 60개국의 중앙은행을 회원으로 두고 있으면서 이 국제금융 안정을 위한 협력의 구심점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굉장히 지금 견조한 성장을 해왔다면서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단기적인 변동성은 높아질 수 있지만 한국은 적절한 통화정책을 통해서 잘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의 그 정책 금리 인상은 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시장에 충분히 신호를 보내왔기 때문에 신흥국들도 이 부정적인 여파가 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오늘 중국 증시 마감 상황입니다. China stocks fall most in three weeks led by financial tech shares. 네, 금융주 그리고 기술주들의 주도로 인해서 오늘 하락 마감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중국 증시는요, 뉴욕 증시 급락과 또 미중 무역 갈등 우려의 2% 넘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상하이 종합지수 2.13% 하락해서 2645.85에 마쳤고요. 선전 종합지수는 2.72% 떨어져서 1378.92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지금 미중 갈등으로 어저께 말씀을 드렸죠. APEC 정상회의 때 공동성명 채택이 무산된 점도 좀 지수에 부담이 됐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해서 뉴욕 증시 급락뿐만 아니라 중국을 비롯해서 아시아 증시 역시 지금 빠지고 있다는 소식이고요. 지금 미국 정부가 공정한 무역 협상보다 중국을 어떻게 뒤흔들 것인 게 더 큰 관심이 있다라고 CNBC 매드머니 진행자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만큼 지금 타이트한 신용 여건과 또 미중 간의 긴장이 내년에 중국 경제에도 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상황까지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오늘 글로벌 시황센터 박나경이었습니다. 네, 학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듯이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부분은 하루는 또 기대감에, 하루는 또 우려감에 이렇게 좀 들쑥날쑥한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장 우리 시장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또 말씀을 해주실지 궁금한데요. 자, 학과장님, 오늘장도 하락한 우리 시장, 내일장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제가 오늘 시황 코너에서 관성적이라는 표현을 썼죠. 아마도 어제 미국이 급락하니까 오늘은 반등할 거라고 아마 관성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미국 선물 떨어지고 있고요. 우리나라 야간 선물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선물 매도를 추가시켰습니다.
안 그래도 매도 들고 있는데 거기다 더 추가시켜 버렸어요. 상투적인 일반적인 사고를 갖고는 절대로 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점을 꼭 말씀드리겠고요. 시장 포인트 간단합니다.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21선 지지가 되나 안 되나 이것만 보면 돼요. 양 시장 다 21선 깨진다. 그러면 이제 흘러내리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어찌 됐든 안 깨지거나 깨졌다 회복해지면 혼조세가 좀 더 이어가겠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세 하락은 확고부동합니다. 반등은 제가 볼 때는 끝났습니다. 혹시라도 나오면은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강력한 하방 배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야간 선물에 대해서도 0.58% 하락이고 그리고 S&P와 나스닥도 1% 넘는 하락을 현재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다시 한번 내일장 전망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함께해 주신 학과장님과는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학과장님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400회를 맞은 정석투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오늘도 다양한 소식들 함께 도와드렸는데요.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 10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